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법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중에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조금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안 좋아하고 피하고 또 왕따시키고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사람 혹시 아세요? 좀이왜 이런 사람이 이제 여기 뭐 방에 들어오면 이쪽에 들어오면 우리는 저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항상 사람들은 욕하고 좋은 말이 없고 그런 사람 혹시 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한두 명 그런 분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도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을 대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로종구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값진 보물을 찾은 것처럼, 왜 보물이 이제 귀합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희귀성 때문이죠. 밖에 나가서 다 다이아몬드면 그럼 다이아몬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귀성 때문에 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실 뭐 어쩌면 자기 그 배경을 항상 살펴보면 그 가족 자란 그 가정이 좀 불안정하고 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그런 셈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런 셈인데, 이런 분들은 좀 각별히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약간 귀한 보물을 찾은 것처럼 이런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귀한 보물을 찾을 때 약간 뭐랄까 반갑잖아요. 저는 한번 여기 서울 거리에 길을 가고 있는데 만 원짜리 세 개가 있었어요. 길가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분을 만날 때 약간 보물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귀하게 아끼자 이 말이죠. 귀하게 아끼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하고 굉장히 베프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연은 우리 법정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부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깊은 인연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깊은 인연으로 우리는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나 뭐 이렇게 깊은 인연은 조금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하고 우리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은 이제 스승이죠. 뭐 이런 분하고 인연으로 우리는 좋아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뭐 베프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하고 어떤 만날 때 또한 어떤 자리에서 이분이 있을 때 그럼 좀 조금 마음을 내라는 거죠. 조금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분에게 그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뜻함을 못 받기 때문에 또한 이분은 항상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이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혼자일 줄 알고 이게 혼자 있는 게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왕따 이게 굉장히 막큰 상처가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많이 저기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는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중학교 사춘기 그때부터 이제 약간 부자 동네에 부자 그 뭐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부자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다 이제 백인들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동양인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막 점심 먹을 때도 막 혼자 먹어야 되나, 막 이런, 혼자 먹을까봐 막 이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뭐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포용시키지 않았거든요. 많이. 그래서 막 되게 그런 입장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누가 나한테 무슨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이렇게 포함시키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자기가 나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아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는 것처럼 너무 이런 사람이 너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기 가치를 잘 모르고 이제 남에게도 해가 되고 뭐 이런 뭐랄까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고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 양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지 유전보다는 이제 양육이 이제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양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 밑에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따뜻함이 필요하고 이분이 우리의 그 작은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좋아하고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당연히 거부감이 생겨요. 이렇게. 어, 이상하다. 무슨 뭐좀 뭐랄까 이런 이제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좀 이런 마음을 좀 자제를 하고 좀 포용시키고 좀 따뜻하게 그런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혜택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자비심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런 우리의 그 업을 조금 이렇게 닦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업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오늘 메시지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으면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